이번 미션은 베스트 찾기. 베스트 찾기. 베스트가 있어요? 방송에 연예인들이 많을 텐데, 이번에. 게스트가 있어요? 여기 성조 씨 뒤에 모니터 보면 네, 30, 30이라고 써 있죠. 네. 제한 시간이 3분 남았을 때부터 0이 될 때까지 그 시간에 맞춰서 이 R 마크에 와서 게스트와 함께 손 하트를 양쪽에서 이렇게 그리고 있는 사람이 승리입니다. 어? 지금부터 게스트를 찾으십시오. 어디에 있습니까? 힌트도 없이? 출발! 누군지를 몰라요? 아니 근데 게스트가... 아니 게스트가 있어요! 누군지 여자 남자인지... 얘기 안 해줘요! 어떻게 알아? 자, 출발하시죠. 이 안에 있어요. 그 30분 안에 어떻게 찾지? 와 이거 쫓아도 힌트도 없어? 아니 몇 층에 있는... 와 여기 다... 잠깐만 누가 게스트신지를... 아니 힌트도 없이? 그러니까? 와 막막하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받고 싶다 이광수 레이스. 오늘의 주인공인 키메이커 이광수 씨. 아 오늘 내가 전체적으로 내가 주인공인데요? 이번 회의 주인공? 이번 미션에서 혼자만 성공할 경우에 예. 진짜 엄청난 반전 힌트를 드릴 테니까 이 사실은 절대로 멤버들한테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첫 번째 미션 요번에서는 아주 반가운 분이 이광수 씨를 밝은 얼굴로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기 와 계십니다.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그런 게 있으니까 아, 혼자 살게 된 제가 또 와. 어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저 아버님 이광수 씨 아버님이세요? 아버님 맞죠? 아빠! 아빠! 아 무대! 아빠! 아 무대! 아버님! 아버님! 아 저 광수 씨 아버님 맞으세요? 여보세요? 어 여보세요? 어 어디세요? 나 여기 저 커피숍 그쪽 뒤쪽 저기 그 안쪽에 있는데 커피숍? 1층 커피숍이요? 1층? 아니 1층에 1층에 들어오면서 저기 오른쪽에 커피숍 있잖아 그 안 아니 그렇게 다 보이는 데 있으면 어떡해요 아빠 그거 할게요 그거 할게요 그러니까 지금 저 등 돌리고 앉아 있으니까 잘 몰랐고요. 어. 아 그래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예. 이번 미션은 이광수 씨도 같이 참여를 할 거예요. 네네. 그런데 이번 미션에서 혼자만 성공할 경우에 예. 진짜 엄청난 반전 힌트를 드릴 테니까 반전 힌트? 그게 관건인데 어디가? 광수가 찾기 전에 우리가 일단 찾아서 그러니까 근데 왠지 광수가 먼저 찾을 것 같은 게 뭐냐면 광수 전화할 것 같아 아버지한테 전화할 것 같아 아버지한테 정정이 고생하셨어요 그래 아 요즘 정정이 고생하셨는데 정정이 오신 분들 위주로 찾아야겠어요 어디쯤에 계실까? 이 말도 조심해야 돼. 여기 말이 그지? 광수 아버님, 광수 아버님, 나 광수가 들으면 또. 아, 항상 문제야. 중간 미션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미션은 게스트 찾기입니다. 여섯 분의 미션은 깜짝 게스트를 열심히 찾는 척 하면서 사실은 게스트를 만나서 뭔가에 터치를 하셔야 돼요. 각자마다 터치를 하는 방법은 다른데. 개별 미션에 성공하셔야 몰래카메라라는 힌트가 나가지 않습니다. 유재석 씨는 게스트와 포옹하고
3초 이상. 어, 쉽네. 아, 이건 뭐 쉽지. 지석진 씨는 베스트와 셀카 찍기. SNS 좋아하시네. 아, 이건 진짜 또 SNS 좋아하니까 또 하게 얘기하셨어. 김종국 씨는 게스트 어깨를 양손으로 주물러드리기. 원래 하는 거. 원래 좀 하잖아요. 게리 씨는 음료수 사서 빨대에 꽂아가지고 먹여드리기. 하하 씨는 윙크 주고받기입니다. 아하, 제일 많이 하는 거. 늘 하는 거네, 우리가. 얘, 아, 늘 많이 하는 거야. 송지호 씨는 게스트 양 어깨 위에 먼지 털어드리기입니다. 어, 이거 쉽잖아. 자, 오늘의 깜짝 게스트를 알려드립니다. 네. 이광수 씨 아버지입니다. 네? 아? 아버지를 제가 빨대 꽂아서 이렇게 했는데요? 야, 셀카? 아버지는?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는데요. 광수 씨는 몰래카메라를 했잖아요. 자신의 아버지가 그 코너의 게스트라는 거를 알고 있고, 심지어 자기가 미션을 혼자 성공하면 혜택을 엄청나게 크게 받는다는 거를 알고 있습니다. 어깨 먼지. 카메라 일단 기본적으로 열어놔야지. 아마 실갱이를 버려야 된다고. 그때 실갱이를 버리면서 미션을 하면 돼, 사실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게리가 어렵지. 우리는 그 아버님을, 아, 그때 하면 돼. 어, 아버님을 뺏으려고 하면서 막 이렇게 막 어? 이렇게 하면 된다고. 우리는. 우리는 거기서 하면 돼. 형은 끌어 안 하면 되고. 나는 진짜. 게리가 문제야. 내가 제일 자연스럽지, 미션상으로. 게리가 문제야, 게리가. 그래서 일단 음료수 사갖고 올라와야 돼. 아유, 안녕하세요. 야,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응?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시작하시다가. 아, 시작하시다가. 좀 이따 다시 올게. 시작한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근데 이거는, 이거 팔찌는 그냥 하고 있으면 돼? 어, 하고 있으면 돼. 여기다 이렇게 했는데? 어, 하고 있으면 돼. 하고 있으면 돼. 여기 좀 좀 알고? 어, 지금 너무 좋다. 지금 너무 좋다. 어떻게? 나 지금 여기까지 와서도 몰랐어요. 자연스럽다. 자연스럽게. 응? 그치? 갈고 싶은데. 아, 약간 아빠 15분 있다가 가운데로 가면 돼요. 가운데. 내가? 예. 15분 있다가 가운데로 가야 된다고? 예. 같이 나랑 같이. 너랑 같이? 예. 알았어. 그 오늘 집에서 촬영하다가. 어, 집에 했어? 예. 촬영하다가 집에서 여자 머리카락이 나왔는데. 응. 엄마 머리카락이랑 있는 거 뭐. 그러니까 물론 촬영이 방송 어떻게 나갈지 모르겠지만. 방송 얼마나 하죠? 뭐 엄마도 봐주고 저기도 어, 보라면 동생도 가까워서 들린다 그러면 좋지. 아니 그 나이에 뭐 오해를 하고 말고 하긴 뭐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요새 멋있는 애들이. 그건 뭐야? 그건 뭐야? 내가 왜 이런 행위를... 차 하셨어요? 어? 차 하셨어요? 못 쳐서 누군지 모르겠어. 저 죄송한데 물 한 잔만 먹을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형 물 여기 있어요. 물 여기 있어요. 어디? 와, 14분밖에 안 남았는데 이게 실패다, 실패. 뭐 어떻게 성공해? 이거 본 사람은 있긴 있는데. 응? 본 사람은 있긴 있는데. 누구 봤어? 찾았어? 네? 아, 근데 그분이 게스트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너 혹시 여기 어디 찾아가지고 숨겨놓고 좀 이따 나오라고 한 거 아니야? 너? 형, 일단 한번 가볼까요? 누군데? 에? 본 사람이 있긴 있어. 누구? 그 가보자. 그 사람이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어. 가보자. 야, 제가 여기 머무는 거 보니까 이 근처야. 그지? 저 1층 커피숍에서 막 맴돌더라고. 아, 진짜. 그러니까 우리는 저기로 가서 저쪽 반대쪽으로 내려가자고. 아, 그래. 네. 아, 높이는 안 계시겠네, 그지? 당연하죠. 왜? 걔랑 또 왜 왔어?
이제. 왜? 야! 야, 너는 형이 말한 건데, 그래서 형 건 쉬우니까. 왜? 그 형 또 왜 왔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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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너 또 어디가. 형! 아, 나 미치겠네, 진짜. 야, 왜 그러는 거야? 어디 가보자매. 자, 야, 야, 너무 들이대고 가면 안 되지. 찾는 척 하면서 가야지. 계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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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계리형! 왜 이 근처에... 빨리 빨리! 형 빨리! 왜? 빨리 빨리! 선생님, 형 어디 가자는 거야? 3층! 선생님, 3층에 있어요? 계리형 어디 갔어요? 어? 왜? 이게 혼자 가면 안 되나 봐요. 왜? 왜? 아, 왜? 누가 이렇게 어수선하지? 아니, 뭐가 있는 거 같아요? 왜 분위기가 좀 이상한데? 제가 다들 보이세요? 어? 다들 보이세요? 왜, 왜? 어? 누가 있어? 다들 보이시라고요? 나 지금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아졌어요. 야, 기분 안 좋아졌대, 광수. 다들 보이세요? 뭐지? 다들 보이시라고요? 정국 씨? 아니, 아까 전에 여기 게스트 씨가... 아니, 누가 계셔? 왜 사준이가 없어버려야 되는데? 이거 아니지, 너. 자, 패치님도 저기 여성 좋아하는데 어디가도 해외 입양을 하지 말자고. 아닌가? 여기 애들이 이렇게 군대. 너무 닮으셔가지고. 그런 취지로 가. 어디 아픈데? 아, 참, 참. 시간 잠깐 멈춰주면 안 돼요, 광수이? 맞아, 왜 그래?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야, 광수 오빠, 광수 아프대. 어? 잠깐만, 뭐야? 오빠, 광수 아프대. 어? 오빠, 광수 아프대. 어? 야, 거기 왔었는데 너무 닮으신 거예요. 내가 멀리서 봤는데 여기 카메라가 막 있고 해서 너무 다... 아니, 아버님 맞으신 거 같은데. 아니, 아니 아버님 이런 배우 하시네. 아니, 강수 아버님 아니세요? 아니, 강수 아버님 아니세요? 참나, 환장하고. 맞죠, 맞죠? 아버님! 아버님 아니세요? 강아지 봐야 돼. 아버님! 왜? 아버님! 아버님! 아버님, 아버님 잘 지내셨어요? 아버님! 잘 지내온 건데도 왜? 야, 아버님! 맞죠, 맞죠? 아버님! 아버님! 아버님 아니세요? 강아지 봐야 돼. 아, 아버님! 왜? 아버님! 아유, 아버님! 안녕하세요. 우와! 아버님, 아버님 잘 지내셨어요? 아, 아버님! 잘 지내온 건데도 왜? 야, 아버님! 야, 아버님! 아버님! 도대체 뭐야, 오늘. 오늘 광수 다 집이잖아. 아, 광수 집에 갔잖아. 아버님이 계속 오신가 보다. 여섯 분의 미션은 게스트를 만나서 뭔가에 터치를 하셔야 돼요. 지석진 씨는 게스트와 셀카 찍기, 하하 씨는 윙크 주고받기, 송지호 씨는 게스트 양 어깨 위에 먼지 털어드리기입니다. 김종국 씨는 게스트 어깨를 양손으로 주물러드리기, 게리 씨는 음료수 사서 빨대에 꽂아가지고 먹여드리기, 유재석 씨는 게스트와 포옹하기. 광수 집에 갔잖아. 아, 아버님이 게스트 보신가 보다. 여기 연속극할 연속극 찍는 드라마. 여기 연속극할 연속극 찍는 드라마에 너무 가고 협찬 때문에. 아, 연속극 때문에요? 광수 때 보신 거 아니고요? 연속극 그렇게 거기서 봤는데 같이 여행 갔다 왔는데 뭐 또 봐요. 아버님 저기 없다. 아버님이 커피도 안 드시네, 음료수. 음료수 하나 드려요. 아니, 마셨어요, 민 좀. 물 좀 드세요. 아, 드세요. 딸기만 아니, 드세요, 드세요. 아니, 없으시니까. 딸기 커피는 다 드세요. 형, 우리 지금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아니, 다 아버님. 드세요, 드세요. 한 모금 마셔. 예. 아, 아버지, 여기 뭐 드셨어요? 야, 아니. 맞죠? 아유, 왜요, 왜요? 잘 지내셨습니까? 아유, 아유, 다 여섯 분 같아. 네, 왜요? 자, 일단 그러면 이제 나오시겠죠? 일단은 저희가 다른 거 좀 하다가 다시 올게요. 그래, 가서 저기 합시다. 아버지가, 아버지 거의 뭐 다 있어. 오늘 그러면 잠시 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건강하시죠. 아버지! 아버지!
아, 뭐 하시는 거? 이거 안 가져가네? 그 앞에 드세요, 드세요. 종국이 형이 많이 해줘가지고 지금. 야, 얘 완전 대박이야. 되게 잘생겼어. 아, 그지? 되게 잘생겼어. 너무 좋은 거. 어, 저 좋아하면 안 되는구나. 근데 오늘이 너 특집잖아. 이해가 안 간다, 근데. 저 지금 광수 아까 멘붕 왔는데 지금 너무 몰아보면 안 되겠다. 몰아보면 좀 취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아니 근데 광수야. 예? 아버님이 왜 오셨냐? 뭐 세트 뭐 세트 가구 뭐 하신다고 뭐 세트 가구 세트 가구 뭐 하신다고. 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뭐라고? 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너 오늘 머리 왜 그랬어? 뭘 그냥 바로 나왔잖아. 야, 빨리 하자. 시간 없다. 아, 근데 이거 아, 근데 아버님 만난 거 좀 빼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안 할 수가 없어. 미칠 것 같아. 입이 간지러워. 하지 마, 오빠. 오빠 큰일 나. 빨리 오빠 가서 해야 돼. 가서 찍어야 되겠다. 어? 계단으로. 하나 빨리 찍어. 셀카 찍어야지. 그죠? 나만 못한 것 같아. 빨리 가서. 했어요, 잘못? 나도 했어. 너 하자마자 하더라. 저 윙크잖아요. 윙크 이렇게 했는데 한번 확 받아주시더라. 아, 진짜로? 근데 거진 그 자리에서 성공 다 했어. 어쨌든 간에 광수는 저 알맞기 위해서 아버님이랑 하트를 해야 되는 사람. 그걸 우리가 하게 해줘야 돼. 그럼 지금 우리가 이 미션 한다는 거는 광수가 아예 모르는 거야. 아버님. 사진 하나 찍어요. 그냥 저 SM 가게 때문에 한번 온다 그러더니 안 죄송합니다. 가게 때문에 한번 온다 그러더니 한번 꼭 갈게요. 제가 SNS 많이 하거든요. 아버님 올려도 괜찮아요? 근데 뭐라고 그럴 거예요? 그냥 네? 뭐라고 대목은 뭐라고 그냥 일단 찍고 볼까요? 하나 둘. 아버님 얼굴 작게 찍었습니다. 맞아. 이게 열린 건가? 우리 지금 보면 안 된다. 그런 느낌 주긴 좋아. 그럴 것 같은데. 야, 시간 없어. 시간 없어. 야, 찾았냐? 형! 못 찾았어. 야, 진짜 1분 남았어. 아빠. 아빠, 이제 가시는 것처럼 해서. 가시는 것처럼 해서. 지금 저기 가다가 저 시계 있는데 시계 앞에서 같이 손으로 이렇게 하트하면 돼. 일단 가시죠. 네. 나가시면서 그 가운데로 좀 자연스럽게. 아 감사합니다. 광수 일어났다. 또 시간 내주셔서 광수 일어났다. 아이고 이거 뭐가 뭔지 모르겠는데. 응? 그리고 시계가 어디 있었는데. 어? 20초! 저렇게 너무 모여 있으면 안 되는데. 야, 시간 없어. 아버님 여기 오신데 아버님 여기 왜 오시지? 석순 오빠. 아버님 들어가세요 아버님. 들어가세요. 광수가 확인해줘야지. 광수야. 광수가 확인해줘야지. 왜? 12. 왜? 여기 알짜 표시는데. 알짜 표시는데. 여기에 서서 여기 하트를. 왜? 아버지 아니야? 파티를 합니다. 파티야! 아버님! 와, 여기 너무. 아니, 맞네, 아버님! 자, 이광수 씨 혼자 승리! 예! 승리! 아, 이거 말도 안 돼. 아니 팔찌를 이걸 차고 있어. 팔찌를. 야 우리가 아버님 팔찌. 아 이것만 걷었으면 됐는데. 아유 아버님. 아 수고하셨습니다. 팔이 있었구나. 진짜 이상했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이거 너무. 그럼
아무 사이 아니신 거죠? 아니, 그게 아니고 너무 나를 갖다 많이 이해해 준 것 같아. 눈치가 이렇지를 않았는데. 아니에요. 그래서 얘한테 기회 준 것 같은데. 아니 또 아니라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아니라고 그래가지고 조심스러우니까 어떻게 해. 너무 좀 당황스러워하고 아버님이랑 저희가 어떻게 막 하기가 그냥 다른 뭐 연예인분이 그러면 원래 조국이 형 평소 같았으면 힘으로 끌고 갔지. 아빠 아니었으면. 아 근데 아버님 너무 감사드립니다.